내 생각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웃기는 게 내가 저 장로되면서 기도하는 법을 이란 책을 이만큼 내가 받았는데 내가 44살 때 장로됐는데요. 일찍 됐어요. 기도하는 법을 이만큼 거기에 별놈의 기도가 다 있어. 네. 제일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아무 일도 없으면 됩니까? 무슨 일인가 있어야지. 무사하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무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경이 있으면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클클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 시간 시원함을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떡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기도문 그거 다 빼버려야 돼요. 그 옛날 그 전도 집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그 대표 기도문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거. 그래서 예배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다시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찬송은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면 찬송이 뭐예요? 찬양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 연습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연습.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찬양되는 노래 연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모이는 것을 작은 의미의 예배라고 그러죠. 그 예배, 그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시편 100편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이 찬송의 궁정이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궁정입니다. 찬송의 궁정. 그 문은 감사의 문입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늘 감사, 기쁨, 그게 넘쳐야 됩니다. 오늘의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대의 기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만남이다. 대화다. 잔치다. 축제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응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걸 잘 성가대 지휘자들이 몰라가지고 드리기만 하려고 그래요. 첫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수사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저 찬송가들 가지셨죠? 이 앞에 예배 전에 묵상 있어요. 예배 전에 묵상. 앞에 이 제목 분류 앞에나 뒤에 예배 전에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전에 묵상. 있어요?
맨 앞을 보세요. 맨 앞에. 그 머리말 앞에.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예배 전의 묵상. 오직 여호와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시니라. 요게 하나님 하박국성 말씀이 이게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요게 첫 성령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요게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것이 임예송의 내용입니다. 찬양대는 뭔가 하면요, 하늘 찬양대, 천상 찬양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사들의 옷이에요. 천사들의 옷.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또 키루빔이에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룹이 둘이 있어요. 그게 스랍과 그룹이에요. 스랍과 그룹. 영어로 얘기하면 세랍 그리고 그룹, 체룹. 그 두 그룹이에요. 그 복수가 체루빔 또 세라핌이죠. 그건 찬양하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모형. 그래서 그 모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임예송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라고 부르는 걸 누가 하는데? 제일 먼저 찬양대가 하든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부른다 그러잖아요. call, call한다.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하늘 찬양대가 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찬송이 이제 오라고 부르니까 거룩거룩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잖아요. 맨 마지막 송령이 또 가라고 그러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예배 후의 묵상.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게 민수기서 말씀인데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아론의 축복. 구약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시작. 주의에서 그저의 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기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의 축도예요. 고린도후서의 축도. 우리가 우리한테 익숙한 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든지 구약의 축도를 하든지 다 축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구약의 축도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칼빈 선생은 이 둘을 다 사용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 둘을 다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수의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것. 처음 성령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수의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부분. 그래서 부르시고 내어보내십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찬양대가 뭐예요? 아, 주 너를 지키시고. 그 구약의 축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세상으로 내어보냅니다. 이게 천상 찬양대의 역할이에요. 찬양대는 천상 찬양대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상 찬양대도 있죠. 그죠? 지상 찬양대는 대표 찬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대표로 하듯이 찬양대가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송 대표로 하잖아요. 대표 찬양하죠. 또 찬양대 앤썸 대표해서 찬양하잖아요. 헌금송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표 찬양은 지상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천상 찬양대의 역할과 지상 찬양대의 역할. 그럼 지상 찬양대는 뭐라는 건데? 이 앞에 앉았잖아요. 앞에 앉는 게 뭡니까? 찬양대가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신자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지 못하여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종들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본입니다. 본. 그러니까 찬양대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야, 제가 찬양대냐?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 앉아있는 것 자체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본이 돼야 돼. 예배할 때 제대로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막 쪽지 왔다 갔다 주면서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맨날 거기 찬양대 성격에만 앉으면 이거 대고 싶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성 하려고 그러면 일자가 딱.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모범이 되는 교인이다. 모범이 되는 교인이다.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떠들어대면 안 되죠. 들어오면서부터 성의를 입고 화장실 드나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의는 꼭 지정된 곳에서만 벗고 입고 해야지. 아무 데서나 그거 입고 화장실 드나들면 되겠어요? 찬양대원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본이다 합니다. 본이다. 또 본이 되면서 성가대원이 돼요. 저는 40살에 안수집사가 됐는데 안수집사 투표하는 날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인데 뭘 교회에 나가서. 근데 내가 빠졌는데 안수집사가 됐더라고. 44살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 투표하는 날 내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또 됐더라고. 그러면서 난 느낀 점이 있어요. 안수집사 자격이 돼서 안수집사가 되는 게 아니죠.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니까 성경도 더 봐야 되고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교회 출석도 잘 해야 돼요. 장로가 되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자격이 있어서 되는 사람이 있나? 장로가 되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찬양대원은 어떻게 해? 찬양대원이 되면서 찬양대가 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대원들. 좋은 찬양대원들이 돼서 다른 나라는 신자의 모범이 돼야 돼. 신자의 모범이.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요새 없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찬양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노래만 하거든. 노래만 하니까. 옛날 그 강신명 목사님 계실 때 그저 세문안교회에서 찬양대 없앤 적 있어요. 옛날 세문안교회 저 발코니에 뒤에 성가대석을 올렸거든요. 그 성가대 끝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심지어 나가서 담배 핀 사람도 있었어요. 그 걸려가지고 찬양대 없애라. 없앴다. 찬양대는 신자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잘 하셔야 돼요. 찬양대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제정했는데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레위인 가운데서만 뽑았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건 성직자란 얘기입니다. 역대상 하에 보면은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입니다.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의 목사님. 그죠? 노래하는 자, 찬양대죠. 순서도 안 바뀌어요. 문지기보다 먼저 위에요. 노래하는 자가 위에요. 노래에 전념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노래하는데 전념.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노래하는데 익숙한 자 288명을 뽑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신령한 노래를 가르치게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문지기죠. 문지기가 누군데? 지금의 장로님, 집사님, 교회 헌금위원, 안내위원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그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성직자 아니에요? 성직자.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에요.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찬송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주보가 미국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목사님과 성가대 지휘자 이름만 두 개만 딱 올라갔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도 미국 교회는요, 목사님 이름하고 디렉터 이름, 디렉터나 혹은 음악 목사 이름이 들어가요. 둘이 공동 목회하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과 성가대 지휘자가 공동 목회하는 거예요. 공동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쉬어보세요. 주보에 가서, 집에 가서 자기네 교회 음악 순서를 쉬어보세요. 어느 순서가 많은가? 전주, 그죠? 임예성, 그 다음에 송영, 송영도 몇 개나 되죠? 그 다음에 찬양, 뒤에 뭐 축도송, 다 세보세요. 본래 순서의 반 이상입니다. 그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 다음에 이게 보다가 아니 시원찮은 친구가 이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오. 예? 주보에 이게 왜 올라갔어? 장로 이름이도 올라가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이게 밑에 좀 거슬려. 야야 지휘자 이름은 저 뒤쪽에다가 빼라. 뒤쪽에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저 뒤로 빠졌어요. 어떤 교회는 내지도 않아. 그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라니까요. 그는 목사님이 한 분하고 지휘자 한 분하고 감독이 음악 감독이를 음악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디렉터가 그 둘만 나가는 거예요. 그건 공동 목회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하고 지휘자하고는 각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서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 책이 있어요. 김명엽의 찬송교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권까지 나와 있는데
아, 다음 달에 내가 가지고 올게.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하시든지 사가지고 올게. 거기에 소문에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어려서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 교회 처음 우리나라에 예배학을 도입하신 분인데 김동수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이 내가 유년주일학교 지휘를 대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 정초가 되면은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들 모입니다. 구두의 박사님이 또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김두한 선생님도 나중에 지휘라고 이럽니다. 이렇게. 앞에 성가대 지휘자,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사찰 집사님, 그 다음에 유년부 성가대 지휘자까지 딱 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입니다 하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니까 여기 명엽 선생, 명엽아 부르지 말고 명엽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선생님 소리 듣고 교회에서 컸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난 그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러 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신대 조숙자 교수, 또 그 동생 연세대학에 지금 다 은퇴했던 내 친구이지만 조명자 교수, 다 그자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 그런가 하면 11월쯤 되면요. 교회력 처음 시작하잖아요. 12월부터. 1년 계획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저녁 식사, 점심 식사 같이 쫙 하면서 1년 계획을 다 짭니다. 찬송과 계획 다, 첫 찬송, 둘째 찬송 짜고, 그 다음에 성가곡 다 짭니다. 오르간 첫 곡, 반주자까지다. 오르간 전주곡, 후주곡 다 제목 정하고. 미국에 가시면 돌아올 적마다 악보를 이만큼씩 들고 왔어요. 선물로. 우리 지휘자들한테, 또 반주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갔더니. 그리고 어느 날 이만한 카탈로그를 가져왔어요. 오르간 카탈로그. 옛날이니까 지금은 파이프 오르간이 뭐 인천에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 얘기니까 전기 오르간 없던 때예요. 겨우 저 미군 부대에서 나온 하몬드 오르간이 있을 텐데 박스로 하나 그냥 로저스 오르간 카탈로그 뭐 알렌 그 카탈로그만큼씩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골라가지고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입한 게 우리 교회예요. 로저스 오르간을 수입해가지고 처음 녹화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어린 자기 딸하고 친구인데도 나를 이만큼 높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든 음악예배 예식서가 여러 개 됩니다. 30대 때 만든 게 그저 그 부활의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성탄의 메시지, 부활의 창가, 성탄의 창가, 기독교 음악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다 감수해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 음악 이게 조그만 교회지만 그렇게 쭉 꾸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찬양대가. 공동 목회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죠? 하늘 찬양대와 지상 찬양대의 역할을 찬양대가 하니까 여기서 목사님도 하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다 그런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오라고 불러서 나왔잖아요.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또 다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 준단 말이야. 선물 주는 게 성경봉독 아니야. 성경봉독. 확 선물 주니까, 아, 이거 그냥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올리잖아요. 찬양 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디, 내가 그 선물 준 거 좀 보따리 좀 끌러봐. 그냥 이렇게 끌러보니까 선물 믿게 되잖아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어떤 데 많을 때가 있어. 마지막으로가 여러 번 나와. 마지막으로. 그 선물 받고 나는 거 감사하니까 헌금하죠. 그죠? 찬송하죠. 그 다음엔 나가서 승리하거라 하고 축도 하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을 가져야지. 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구나. 아, 이거는 받는 순서로구나. 이건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조건 찬송이다. 아, 찬송이다. 아, 기도. 아,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저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유럽 돌아오냐?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드리는. 그래. 그래서 예배 순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악 목회자. 찬양되는 음악 목회자다. 음악 목회자. 그러니까 음악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찬양대를 잘 하시려면요, 얼굴 표정이 좋아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야지 전부 시뜩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찬양대의 표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실에는 앞에 거울을 쫙 갖다 달았습니다. 제가 하도 표정을 강조하니까 대장님이 큰 거울을 갖다가 쫙 달았어요. 서로 얼굴을 본다고요. 찬양대 얼굴이 좋아야지. 특히 우리나라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합창단. 합창단들 보세요. 인천에 합창단 잘하죠. 합창도시예요, 인천이. 합창단 잘하는데 합창단 보면 하나같이 심각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무섭대요. 웃으면서 노래해야 돼요. 제가 장로 성가단 지휘하는데 장로님들은 웃으라 그래도 웃긴 웃는 것 같은데 얼굴까지 안 와.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야, 참 웃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나, 요전에 알았어요. 제자 결혼식 때, 저 수원에 갔더니, 이렇게 저, 영상을 쫙 보여주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내 얼굴이야.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웃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고쳤어요. 이렇게.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분들 쉽지 않아요. 예? 기도하러 장로님 올라갔을 때 항상 인상 쓰지 말고. 엄숙하면 인상 쓰잖아, 다. 하지 말고 항상.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이제 노래하는 데 익숙한 자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찬양대를 제정할 때 노래하는 데 익숙한 자 288명을 뽑았다고 했어요. 노래하는 데 익숙한 자 288명을 뽑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자, 보세요. 노래하는 데 익숙한 자. 그러면 둘이 나와요. 노래. 근데 노래는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하나는 영이고 신령이고 하나는 노래예요. 신령한 데 익숙한 자, 노래하는 데 익숙한 자 두 가지죠. 신령한 데 익숙한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나지는 사람. 그게 만나지나요? 늘 그 속에 살아야 만나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익숙한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나는데 아주 익숙해져야 되고, 늘 만나고 봉사하고 해야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신령한데 익숙한 사람. 르아크, 하나님의 숨결을 늘 느끼면서 하는 사람. 그냥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교회 짓느라고 면죄부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마인츠 가가지고 그 성당에서 거기 가본 마틴 루터가 거기 저 주교한테 항의하고 그랬던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데 익숙한 사람. 두 번째는 노래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뭡니까? 찬양대원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앉아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노래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나와야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찬양대원들은 절대 지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예배는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우리 한국이 옛날 그부터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많아가지고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그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달라졌죠. 예약 문화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병원 예약됐으면 그 시간에 딱 가지 않으면 맨 끝으로 가니까 한 번 혼나고 나선 그 다음엔 일찍 가죠, 그죠? 일찍 가서 병원 예약. 한 번 늦어본 사람이 기차 시간 늦으면 기차는 언제나 그때 떠나잖아요, 그죠? 그건 늦지 않잖아. 근데 교회 상관에 맨날 늦어. 그거 왜 늦는 겁니까? 일부러 늦는 거지.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늦는 사람들은 일부러 늦는 거다. 병원 예약한데 안 늦으면서 열차 시간 딱딱 지켜가지고 타고 가면서 비행기 시간 딱딱 치고 지켜가면서 왜 교회 늦느냐 그 말이야. 그만큼. 그건 일부러 늦는 거지. 먼저가 있어야죠. 먼저.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거는 지휘자들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우선은 지휘자가 제 시간에 시작해야 되고요. 반드시 제 시간에 끝나야 돼요.
끝나는 시간이 정확해야 돼요. 끝나는 시간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좋은 게 좋다고 옐로 카드를 잘 안 꺼내요. 옐로 카드 꺼낼 때 옐로 카드대로, 레드 카드 꺼낼 때 레드 카드를 꺼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쓰였어요. 교회에서 치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게 질서가 없단 말이죠. 찬양대원들은 모이는 거를 잘해야 돼요. 시간 지키는 거, 절대적으로 시간을 잘 지키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선생하면서 합창을 쭉 했어요. 제가 추기예술대학에 20년간 합창 가르치고 연세대학에서 4, 5년 가르쳤는데요. 내가 가르치는 합창 시간에는 지각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석이 있을 따름이에요. 시간 딱 되면 문 닫아요. 그 다음엔 못 들어와. 나가는 건 아무 때나 나가는데 들어오질 못해. 그러면 예약점은 절대로 못 받죠. 왜? 이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될 텐데 맨날 지각하면 어떡하겠어. 음악은 시간이에요. 합창은 맨날 늦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케스트라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무리 시원찮은 오케스트라더라도요, 시간 딱 되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맨날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져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대원들이 저는 우리 저 지휘자들한테 파트 연습 못 시키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아서 기기. 알아서 기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악보 보는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왜 그걸 지휘자가 가르치고 있냐고. 에?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안 나오지. 저는요, 악보 그냥 처음부터 악보 딱 놓고 시작해요. 네, 시작. 맨 처음에는 성가대원들의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전문가인 줄 아냐 뭐 어쩌고 막 그래.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보세요. 요새 내가 파티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요, 지루해서 죽어요. 네. 왜? 볼 줄 알거든요. 자기가 보려고 해야지. 요새 장사꾼들이 다 망가뜨려놔. 출판사에서요, 책 많이 팔려고 파트 연습까지 시켜주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파트 연습 시켜주죠. 그거 왜 시켜줘? 그거 본인이 해야지. 자기가 그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옛날에 까막눈이 글씨 읽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성경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대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악보는 볼 줄 알아야 돼. 악보라는 게 아주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호잖아, 기호. 조금 높은 놈이 조금 위에 달렸고 조금 낮은 놈이 조금 밑에 달렸잖아. 그죠? 조금 긴 음이 멀리 달렸고 짧은 음이 옆에 달렸잖아.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근데 백날 가야 그거 못한다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파트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트 연습도 순서대로 하지 또. 소프라노. 비스는 일찍 올 필요가 없어. 소프라노 하고 알토 끝나고 테너 끝날 때까지 비스는 안 하도 되잖아. 그럼 괜히 그 그러니까 악보 보는 거는 본인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본인이 그래야 수준이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악보가 내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혼자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 목소리가 이거 저 맨날 닭소리가 나는데 좀 좋은 소리 좀 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지혜를 줘가지고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 악보가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잘 보이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니까 금방 해결됩니다. 악보 보는 건 간단해요. 제가 세문안교회 저 음악교육원장 할 때 제가 만든 거인데 요새도 하더라고 보니까 시창발성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창발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악보 보는 거는요, 찬송가가 최고의 교본입니다. 그거 아세요? 찬송가는 최고의 음악 교본이에요. 찬송가만 화음으로 잘 불러도요, 여기서 화성악 해결하고요, 여기서 시창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보드 하모니 건반화성 해결하고요, 다 해결됩니다.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가는 음악 교본이에요. 최고의 음악 교본. 그리고요, 여러분들 찬송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헌금송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가대 찬송가를 불러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는 찬송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찬송가 불러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인들은 찬송가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